그러니까 이제 뭐 내가 이제 그 아이템과 관련해서 정말 뛰어난 능력이 있거나 혹은 아니면은 끊임없는 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시장성이 있거나 이세 가지로 정리하면 될까요? 그쵸. 그세 가지가 오와 조건이 아니라 엔드 조건이 있는 그세 개가 겹치는 영역이 자기의 수입 스팟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수 있겠는데, 사실은 그게 힘들어요. 그쵸, 그쵸. 예. 그래서 대개의 경우 두개 정도는 있어야 된다. 기본적으로 시장성이 없는 거는 그쵸. 그냥 취미 생활로 하시면 돼요. 네. 사업을 하시면 안 되고. 괜히 하시면 고생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시장성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서스테이너빌리티라고 얘기하는, 예, 계속성, 영속성이 있는 정도의 베이스 시장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되고, 그중에 탤런트나 내가 좋아하는 영역이다. 요두 가지만 있더라도 성공 확률이 높죠. 그런데 많은 경우 이게 심사를 하다 보면은 사업 공고를 보고 자기 능력도 안 되고 평상시에 관심도 없었는데 그 공고를 보는 순간 불현듯 아이디어가 그쵸, 그쵸, 떠올랐어요. 예. 이건 신의 계시일지 몰라 하고서 이제 적어 내려가시는 분들은 그 스위스팟도 안될 뿐더러 실행에 파편이 없기 때문에 떨어질 확률이 높다. 그래서 아이템을 고르는 것들은 지금 그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그세 개의 영역 중에 겹치는 영역으로 고르는 것들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세 가지 영역 중에서, 그러니까 시장이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 이제 멘토의 입장에서 어떤 청년이 와서, 아, 나 하고 싶은데, 일단 세 개가 겹치는 건 없다. 그러면은 어떤 이세 가지 능력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제일 중요한 거는, 좋아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좋아하는 같아요. 거. 예. 어떤 왜냐하면은, 역량이 없으면은, 역량은 사올 수 있거든요. 잘하는 친구한테 같이 하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자기가 열정이 없고 관심이 없으면은, 친구가 같이 하자고 그럴 때 쫓아올까요? 안 쫓아오죠. 그쵸? 그쵸. 예,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예. 그런데 그게 시장성이 있어야 돼요. 시장성이 없으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취미 생활로 하세요. 사업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나로부터 시작을 해야겠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예. 그 컨텐츠를 잡을 때 USP 전략을 사용하면 좋다. USP 전략은 뭔가요? 뭐 USP는 문자 그대로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유니크 셀링 프로포지션, 뭐 또는 유니크 셀링 포인트라고 얘기도 하는데, 쉬운 예를 들자면, 식당에서, 우리 식당은 맛도 좋고요, 반찬도 많아요, 서비스도 좋고요, 식당 분위기도 좋습니다. 이렇게 모든 식당이 다 그래요. 어느 식당을 가든 우리 식당 맛없어요. 예, 우리 식당 불친절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없죠, 없죠. 예. 근데 모든 식당이 다 똑같이 얘기하니까 사람들은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죠. 그쵸, 모르죠. 그러니까 뭐를 보냐면은 맛집이라고 이름 나고 줄서 있는 곳을 가는 거예요. 그쵸, 그쵸. 줄서 있는 곳에 가서 모두 우리가 사진 찍어서 별그램에도 올리고 그럽니다만 가서 진짜 100점 만점에 100점이다라는 집이 다였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아닌 경우도 꽤 그쵸, 있었어요. 그쵸. 그런데 남들이 다 그렇다고 그러니까 나 혼자 맛없다고 하기도 힘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들이 거기 가니까 우리가 가거든요. 근데 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진짜 맛있어서 가기도 하고 셀카 찍기에 좋은 분위기일 그쵸. 수도 있고요. 그쵸. 그렇죠? 예. 요즘 뭐 빵집을 대규모로 교외에서 하는 것들이 보면은 거기 가서 탁 트인 데서 그 집들만이 주는 어떤 밸류가 있는 거거든요. 그쵸. 예. 그거를 USP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식당은 남들이 다 얘기하는 걸 하지 말고 식당은 커다랗게 뭐큰 식당도 아니고 화려하지도 않지만 주머니가 가벼운 샐러리맨이 회식하기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회식하러 오는 사람들한테는 서비스 안주 미리 하나씩 좀더 주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회식
하기 제일 좋은 식당이 네.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식당이 아니어도 돼요. 중요한 거는 누가 먼저 그 얘기를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 예, 내가 설사 1등이 아니더라도 네네. 그래서 볼보가 네. 볼보 자동차하면 안전한 자동차 네, 이렇게 그쵸. 얘기를 하잖아요. 네. 볼보 자동차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동차라고 증명이 된 다음에 우리 자동차는 안전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시작하지 않았어요. 우리 자동차는 안전합니다. 네. 그 얘기를 하면서 네. 안전하게 만들어갔어요. 지금 모든 자동차가 볼보 자동차만큼 네. 또는 볼보 자동차보다 훨씬 더 안전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 우리 자동차는 안전합니다라는 얘기를 못해요. 그쵸.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자기 회사 자동차를 선전하는 게 아니라 볼보 그쵸. 자동차 예. 선전하는 게 되어버리기 그쵸. 때문에 예. 중요한 얘기입니다. USP는 네. USP는 내가 가장 탁월할 때 쓰는 전략이 아니라 네. 가장 탁월할 때 써도 됩니다. 네. 하지만 탁월하지 않더라도 누구보다 먼저 내가 그 화두를 네. 그 value를 네. 그 proposition을 네. 그 포인트를 먼저 얘기할 수 있다면 우리를 알리는데 네. 매우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고 그 포인트가 사업계획서의 컨셉이 될 수 있고 그것을 심사위원한테 얘기를 해주면은 네. 심사위원이 다 탁월한 것보다 네. 새롭게 탁월한 한계가 있을 때 훨씬 더 임팩트 있게 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USP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지향점하고 좀 비슷한 것 같네요. 그럴 수 있죠. 예, 지향점인데 네. 자기가 잘한다라는 것보다는 네. 나는 이러한 쪽으로 같이 추구를 할 거야. 예,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생각을 하시면. 뭐 지금 당장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더라도 네. 이걸 먼저 보여줘서 어떻게 선점, 이미지적으로 그쵸. 선점하는 게 중요하다는 예. 말씀이시죠. 그런데 쌩판 진짜 뭐 100점 만점에 1, 20점인데 그거 하면은 실제로 못 이뤄내죠. 예, 그런 USP는 네. 금방 허물어집니다. 그렇죠. 그렇죠. 오래 갈 수가 예. 없어요. 예, 대충 그 정도로 하려면은 네. 제 용어로 한 70점 정도 되면은 일단 시작해도 무난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격려를 해주고 네. 그것을 관심 있게 자기가 계속 선언을 하다 보면은 네. 자기 스스로 거기 관심을 갖고 더 노력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진짜 그렇게 되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그럼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사업계획서의 제목은 카피라이팅처럼 써야 된다. 이거 같은 얘기죠? 같은 얘기이기도 하고요. 예. 제가 사업계획서를 네. 쓰라고 그러면은 이건 책에 안 나와 있는 꿀팁을 하나 네, 우리 네. 시청자들에게 드리자면 네. 제가 제목을 잡을 때 항상 네. 어떻게 잡으라고 그러냐면은 뭐뭐뭐를 네. 위한 뭐뭐뭐 네. 해법 네. 이렇게 뭐, 얘기를 하거든요. 뭐뭐뭐를 네. 위하는 네. 타겟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업계획서들 보면은 네. 어떻게들 작성을 하냐면요. 네. 전국에 있는 사진관 네. 스튜디오의 네. 영업 활성화를 위한 네. VR 네. 사업 확대 네. 통상 이렇게들 해요. 자 그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네. 사진관 네. 스튜디오 네. 둘이 뭉실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떤 스튜디오는 네. 돌 전문 스튜디오도 있을 테고, 그렇죠, 그렇죠. 토필 네. 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데도 있을 테고요. 그쵸. 다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네. VR 그래도 VR 영역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심사위원이 일단 이 사람이 뭘 하려고 하는 거지 컨셉이 안 잡힙니다. 네네네. 심사위원이 컨셉이 안 잡히면은요, 네. 그 사람들이 발표 서류 심사일 때는 그 서류 심사 이만한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 된다는 거고, 네네, 그렇죠.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네. 다 봤는데도 그걸 이해를 못하겠다. 그렇죠. 이해 못했다는 얘기는 합격시켜줄 근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떨어진다는 얘기죠. 네. 아니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떨어뜨릴 수도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점수를 애매하게 주는 거죠. 예. 애매하게 주는 거는 상위 점수로 올라갈 확률이 떨어지는 거죠. 제목만 보고 이해가 된다면은 네.
그 다음에 툭툭툭 그렇죠. 서류를 넘겨가면서 중요한 포인트 하면서 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를 만족시키거나 그렇죠, 그렇죠. 그쪽으로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면은 합격 확률이 높은 쪽으로 일단 놓을 수가 있죠. 아. 그런데 그게 없다면은 네. 심사위원 서류 심사 하루에 네. 50건을 하려고 하면요. 네. 그렇죠? 하루 8시간 중에 네. 예. 50건을 하려면은 그 저 뭐야 8시간 중에 네. 대충 어 그 시간당 5개 내지 6개를 해내야 그쵸.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기계가 아니잖아요, 심사위원도. 네, 그렇죠. 화장실 갔다 와야 되고 좀 쉬어야 되고 네. 뭐 하면은 서류 하나당 채 10분 이상을 주기가 그 힘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30분은 그 전체 심사한 것들을 점수 취합하고 순위도 매기고 네, 이런 작업이 네. 있기 때문에 그 시간당 네. 6개 내지 7개가 될 확률들이 높아요. 그래서 10분 이상을 그 할애하기 힘든데 네, 네. 그것을 앞뒤로 계속 두세 번 봤는데 모르겠다 그러면 이미 10분 지나가거든요. 그럼 심사위원들은 여러분들의 사업 계획서를 애정 어린 눈으로 보긴 하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아빠처럼 네. 이거를 일과가 끝날 때까지 그것만 붙잡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주어진 소임이 있잖아요. 그쵸, 예.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자식 같은 입장이고 네. 똑같은 절박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것들을 봐줘야 되기 때문에 이해 못했으면은 일단 애매한 위치에다가 놓고 다른 것들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은 네. 뭐뭐뭐를 위한 네. 뭐뭐뭐 해법 네. 이렇게 되면 컨셉이 명확하게 잡혀요. 네. 그렇게 제목을 질 수 있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네. 타겟도 명확하고 스위스팟을 맞췄을 확률도 높고 USP를 아. 발견했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얘기하면은 네. 그 세 개를 잘하면은 제목이 제대로 나온다라고 아. 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목은 카피라이팅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우리 광고들 보면 멋진 것들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하고 하시면 되는데 꿀팁은 네. 뭐뭐뭐를 위한 뭐뭐뭐 해법 이러면은 제일 명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뭐뭐뭐를 위한 뭐뭐뭐 해법이라고 했을 때 이 뭐뭐뭐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타겟은 네. 좁으면 좁을수록 좁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영유할 만큼의 시장 사이즈가 되는 범위 내까지 네. 좁히면 좋아요. 아... 그렇게 되면은 네. 거기서는 네. 타겟을 좁혀놓고 네. 그 사이즈를 시장 사이즈를 좁히면은 네. 심지어는 네. 사업계획서에 나는 그 영역에서 1등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 재미난 예를 들게요. 네네네. 내가 미장원을 하고 싶어요. 네. 미장원을 한다고 사업계획서 내면은 잘은 안 돼요. 근데 예를 드는 겁니다. 네네네. 내가 미장원을 하는데 네. 꿈이 많은 청년이 저는 세계에서 가장 머리를 잘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꿈은 네. 가상하지만 심사위원 입장에서는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네네. 그렇죠? 네. 그만한 역량이 있는지도 증명이 안 그렇죠? 돼요. 네. 나중에 그렇게 되기를 네. 박수는 쳐줄 수 있을지언정 네. 심사위원 입장에서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만약에 미장을 한다는 사람이 네. 우리 집 근처에서 네. 반경 5km 원을 근 다음에 네. 근처에 있는 미장원을 다 다녀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업계획서 쓰는 거 꿀팁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네. 이건 책에 안 나오는 거예요. 네. 반경 5km를 긋고 네. 그 미장원들을 다 다니면서 어느 점은 좋고 어느 점은 미흡한지를 분석해내는 거예요. 아, 실행의 파편이네요. 예. 네. 그러면은 잘하는 것들은 네. 내가 더 잘할 수 있으면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그쵸, 되고 그쵸. 못하는 부분들은 네. 내가 이러한 밸류를 줄 수 있어요. 그게 USP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적어도 이 영역 안에서는 내가 1등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사업계획서 내에 네. 전 세계에서 1등이 아니라 네. 예? 압구정 동에서 1등을 할 수 있는 네. 미장원 이렇게 적어내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1등을 할래? 네. 제가 다 돌려봤거든요. 비교표 네. 딱 만들어서 A라는 집
돈 많으신 50대, 60대 네. 사모님들이 다니세요. 네. B라는 집, 네. 10대와 20대가 다녀요. C라는 집, 네. 쭉 분석해봤더니 네. 제가 봤더니 남성 중에 파마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꽤 있고 여성스러운 미장원에서 헤어를 만지고 싶은 사람도 있는데 네. 압구정동이 없어요. 저는 그것을 하겠습니다. 그럼 타겟이 명확해지죠? 네네. 그렇죠? 그리고 아무도 없으니까 네. 하면 무조건 1등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렇게 발품을 팔고 다녔는데 너 택도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거든요. 이 컨셉입니다. 그런 컨셉으로 여러분들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 나가면은 확률이 매우 높아지죠.